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들 간의 비방전이 이제 선을 넘었다라는 평가가 대세입니다. 노 네거티브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다시 공세 모드로 돌아선 원희룡 후보 측. 세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동훈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네거티브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저는 웬만하면 대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참겠습니다. 제가 사과를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하시죠. 아니요. 할 말 있으시면 여기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에 대해서 하시는 그 비방 유지하십니까?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저부터 오늘 토론부터 계기로 해서 제가 먼저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런 식으로 오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방식. 이게 원희룡 후보가 말하는 그 자랑스러운 정치 경험입니까? 공격이 돼서 방어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원희룡 후보 캠프에서 비례대표 사천 의혹, 또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 의혹, 이 세 가지 의혹 중에 하나라도 사실이면 한동훈 후보는 사퇴하겠습니까? 라고 강수를 뒀습니다. 원희룡 캠프 측 발언 들어보시죠. 다시 이제 공세 모드로 태세전을 해서 이 사천 의혹과 그다음에 사설 여론 조성팀 그리고 김경률 금감원 추천 이 세 건에 대해서 하나라도 거짓이면은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저희가 세게 물어본 겁니다. 한동훈 그 후보가 김경률 회계사 어떤 일을 추천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문제라고 보죠. 이제 우리 그 당에서는 우파 당원들 입장에서는 김경률 씨가 우리 당에 입당을 해서 당정 활동을 한 거라든가 또는 당 내에서 우리 총선 승리를 위해서 기여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저희가 원 후보가 던진 세 가지 의혹 이렇게 사파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사천, 비례대표 사천 의혹, 한동훈이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라는 의혹, 또 김경률 비대위원을 금감원장에 추천했다는 의혹, 이제 정체성 논란으로 이어지는 건데 원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다, 검증인데 한동훈 후보가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 오물 뿌리고 있느냐 라고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후보직 걸라 이런 얘기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고 원희룡 후보 거짓말부터 배우는 초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님. 네네. 이런 지금 원희룡 후보가 제기하고 있는 세 가지 의혹 어느 정도 좀 실체가 있는 의혹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네거티브냐 아니면 이것이 정당한 검증이냐 저는 이제 두 가지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주장하는 의혹이 검증할 만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이걸 이제 첫 번째로 판단해야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기준이 될 텐데 자 하나씩 보면 첫째 비례대표 사천 의혹. 전 이것은 당 대표로서 총선을 지휘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저는 검증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기준으로 가면 그럼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냐 어떤 내용이냐 사천을 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얘기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후보가 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사설 여론 조성팀을 운영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 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내용의 여론을 조성했다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네. 그것이 정말 불법적인가 아니면 정당하지 않은 것인가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또 그 내용이 제시돼야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도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세 번째 김경률 씨를 금감원장에 추천했다라는 의혹 이 부분은 저는 이것이 검증의 대상인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네. 저는 우리 우파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포용성이 있어야 되고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부정이, 부정 그리고 불공정에 대해서 분노했었던 사람들이 같이 합류한 것은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김경률 그 전 비대위원을 그 이전에 금감원장으로 설령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검증의 대상인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사파 계속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지금 호준석 대변인께서는 이 첫 번째 사천 논란, 이거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공식적인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고, 여론조성팀 이거는 원 후보 측이 조금 더 근거를 갖고 제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서는 이거는 당대표를 뽑는 이번 전당대회의 검증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 둘, 셋 가지를 판단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송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 측의 그런 워딩도 굉장히 수위가 높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소변 금지. 이게 이제 저희가 조금 순화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노상방뇨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마치 노상방뇨 하듯이 오물 뿌리고 도망가냐. 뭐 이렇게 또 입장을 냈던데 이게 원 후보의 과거의 의혹과도 연관되는 그런 지적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과거 사건 자체를 한동훈 후보나 한동훈 후보 측에서 직접 거론을 하진 않았지만은 그 원희룡 후보의 아픈 과거가 있죠. 1993년 9월 15일 0시 10분경에 서울 성북구 정릉 일동에 있는 한 가게 앞에서 당시 사법연수생 신분이던 원희룡 후보와 그 같은 사법연수원생 한 명이 이제 노상방뇨를 하던 도중에 그걸 이제 나무라던 가게 주인하고 시비가 붙어서 그 50세의 가게 주인을 폭행을 하고 경찰에 연행이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경찰에 가서 우리 사법연수생들을 우습게 보느냐 하면서 그 기물을 부수고 뭐 이렇게 난동을 피워서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던 사안이 있었죠. 뭐 시절이 좋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사례를 들추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행간의 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아, 지금 이런 것까지 들추면 한도 끝도 없다 이런 얘기다. 그런 행간의 의미가 있어 보이죠. 그렇군요. 자. 원희룡 캠프에서는요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오물과 노상방뇨라는 말이 왜 나오냐 즉각 반발했는데 아마 뭐 이런 좀 배경을 원 후보의 그런 배경을 모르고 이런 왜 말이 나오느냐라고 지적을 한 건지 아니면 알고도 그런 얘기까지 꼭 해야 하느냐라는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원 후보 측은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네.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뭐 이것은 그야말로 여당으로서 현재 전당대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또 후보들 간에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국민의 기대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전당대회인지 분당대회인지 모르겠다. 아, 분당대회? 그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예. 아슬아슬하고요. 실제적으로 전부 다 이것을 다 1월 15일부터 예컨대 25일 서천 화재 사건까지 다 하나하나 했음 이야기를 다 해서 과연 이 후보들이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든 원희룡 후보가 대표가 되든 혹은 나경원 후보가 대표가 되든 누가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이 흩어져 있는 갈등에 그야말로 흠집이 나 있는 이 당을 누가 추스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런 의미에서 최종적으로 가장 큰 손실을 볼 것이 대통령실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검도를 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론조사의 내용 앞으로 뭐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큰 틀의 수많은 논쟁 속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후보가 제시하는 상당히 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의 여론이 바뀌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당에 필요한 건 실력 있는 사람 누구에게 이길 수 있는 예. 이재명 후보 민주당에 이길 수 있는 실력 있는 어떤 후보가 우리 당을 맡아달라고 하는 국민적 지지와 당원들의 요구 그런 부분하고 전혀 토론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그런 부분을 이 여론의 어떤 일관성에서 한번쯤 후보들이 되새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